크로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봄 기운이 우리의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빛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2월 마지막 주 프라미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사순절은 광야, 하나님의 특수목적학교라는 주제로 40일간 예배훈련과 신약통독을 통한 말씀훈련으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전도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배우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6기 전도폭발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도폭발 훈련에 참가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담당자이신 고성진 목사님과 유선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사 금식 성회가 3월 5일 주일 겟세마네 성전에서 저녁 7시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3일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넘치는 은혜가 있는 이번 금식 성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3월 목자 모임이 3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부교구장, 순장 그리고 목자님들은 이번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과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와 요한복음과 함께 광야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매일 성경 3, 4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프라미스 북카페를 찾아주세요. 그 밖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월 26일 프라미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